자, 오늘 고구마 줄기 김치를 한번 해볼게요. 고구마 줄기를 많이 따와서 1.5kg예요. 제가 일부는 조금 삶아놨어요. 너무 많아가. 자, 이렇게 위에서부터 홈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접어서 당기면 쭉 깔립니다. 살짝 골가가지고 코레 한번 잘 까져요. 골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? 시들시들하게 조금 밖에 내놨다가 따오면 금방 하면 싱싱해서 잘 안 까져. 밖에 놔뒀다가 생강 30g, 홍고추 100g, 저는 이거 피망이 있어서 피망 2개 150g 같이 갈아서 쓸게요. 멸치 액젓 100ml, 새우젓 3스푼, 진짜 다 갈려. 잘 갈리지? 고춧가루 2스푼, 3스푼, 4스푼, 5스푼. 어머나! 다 쏟았다. 큰일 났다. 예스! 아, 이거 다 갈려서 어떡하나. 배즙 50ml, 4분의 1점, 자, 물 한 컵에 밀가루 한 스푼 해서 풀 썼습니다. 마늘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크게 세 스푼. 이게 50ml만 넣을게요. 사과즙 50ml. 제가 냉동실에 얼려놨던 거라요. 못 쓰신 분은 안 넣어도 돼요. 배나 사과나 하나만 넣으면 돼요. 양파 한 개. 에스프레소 넣을게요. 맞네. 후추 200g. 후추는 조심하고. 후추가 쪽파 달랐기 때문에 쪽파가 없어. 이제 쪽파를 셋어. 중간에 넣으면 돼. 자, 천일염 한 스푼. 그리고 끓음 넣을게요. 자, 팔팔 끓으면 10초만 데칩니다. 10초? 20초 와. 앞뒤로 뒤집었어. 말이 막히죠? 이게 다 12 됐어. 아까 니가 안 샜어. 한 물에 더 담가주세요. 아, 씻었어요. 씻어가지고 그래 아삭아삭하니 맛있지. 안 절이고 그냥 요렇게 미리 삶아놓은 물이 안 담그고 건져놨더니 색깔이 갔어요. 엄마 지금 숨기는 거 봐. 고소금 한 티스푼 넣을게요. 그냥 버무리면 돼? 응. 그냥 끝이다. 맛있겠다. 간 맛나. 한번 먹어봐. 먹어보고 싱거우면서 엄청 더 넣어야 돼. 아니, 먹어보라고 놔주는 거 아니었나? 이제 많이 됐다. 맛있네. 아삭아삭해.
됐지? 나중에는 좀 심심해지지 않을까?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조금만 더 넣어봐 그러면. 이것도 맛있더라 이거는. 익나 이게? 응. 이것도 맛있어. 바로 먹는 게 더 맛있겠다 그제? 신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도. 맛 한번 보자. 보자. 아니 후 왜 하는데? 차가운데? 바람 왜 부는데 뜨거운 거가? 볶는 거보다 더 맛있다. 김치 볶는 거보다. 나 짠 거죠 짠 거 짠 거. 이건 뭐 하나만 밥 두 공기 먹겠는데? 됐다 이제 가. 마야 짜고 딱 좋네.